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산, 입하, 배분, 출하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검토 중입니다. 상품 기획부터 발주까지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 정보망을 구축하는 거죠. 참본부장은 그런 일반적인 프로세스 집계가 정확한 영업 의사결정을 지원한다고 믿는 겁니까? 그렇다면 실적 집계, 판매 평가, 보충 출하, 보충 생산, 일사품 재발주는 왜 빠진 겁니까? 그건 현지에서 발빠르게 결정 내려야 될 것들을 이곳에서 간섭하는 게 가장 큰 판단 미스입니다. 그것이 패션 대기업들이 중국 진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고요. 국내 기업의 경우 영업의 현지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상품의 현지화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글로벌 소싱력 방안이나 들어보죠. 글로벌 소싱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번 중국에 글로벌 디자인 센터를 오픈한 국내 기업 사례를 조사해봤습니다. 사무실과 쇼룸, 직영 매장으로 구성된 디자인 센터는 자체 기획 상품 제작, 쇼룸 모니터링, 리테일 반응 조사, 소비자 리서치 등... 디자인 센터라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천 본부장님은 현재 중국에 있는 백화점이나 쇼핑몰 내 플렉십 스토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백화점 내 바우디 비용으로 자리 선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낫죠. 그보다 먼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제가 위너스에 투자한 이상 수익과 바로 직결되지 않는 부분은 더 이상 지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피치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제가 천보부장님께 제대로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 헛걸음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PT는 천본부장님이 준비되면 다시 하는 걸로 하죠. 그럼 일어나시죠. 간만에 즐거운 시간이었네. 꽤 인상적인 PT였지?